가창력 끝판왕 홍진영, 김수희 대세 걸그룹 미스엘을 이기고 4강 진출. 개성 있는 목소리 한영, 우승민 우승후보 코요태를 제치고 4강 진출. 4강전 첫 번째 대결. 자, 46대 왕주왕전 이번 4강전. 사실 지난주에 예상외로 신지씨 팀을 꺾었기 때문에 네. 아, 뭐 이 팀이 지금 기를 제대로 받았어요. 예. 예, 예. 혹시 뭐 오늘 녹화 들어오기 전에 뭐 더 화이팅 하자 뭐 이런 얘기 나눴습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즐기다가 가자. 아, 마음을 비우고. 예. 예. 예, 좋습니다. 좋아요. 자, 어쨌든 김수희 선배님도 역시 이번주 굉장히 화려한 의상을 입고 나오셨고. 네. 네, 몸매 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정말 너무 그 허리가 19였어요. 20살 때. 그러니까 19요? 19. 세상에. 그런데 히프는 37이고 가슴도 크고 그러니까 완전 글래머. 어쨌든 허리는 19, 가슴은 막 크셨고. 네네. 감사드립니다. 선배님, 근데 그 너무합니다라는 노래가 네. 그 노래 때문에 활동을 접을 뻔하셨다면서요? 이게 또 어떤 에피소드? 아, 데뷔곡이신데 그 곡으로 활동을 처음에 잘 못하셨대요. 말씀하셨죠? 별로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예, 예. 근데 어느 날 그 불의 명곡이? 예, 어머머. 어느 날 이종환 씨가 방송 생방송에서 이 노래를 부른 가수를 찾습니다고 해서 그래서 정말 그 전격적으로 스카우트된 케이스예요. 진짜? 원래 그럼 좋은 노래는 시간이 지나도 언젠가는 사랑받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홍진영 씨는 관리하시죠? 저요? 자? 안 해요. 죄송한데 저요 그럼 되잖아요. 꼭 그 남자들이 물어보면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어때요? 지금도 아까 신지 씨가 얘기했는데 녹화 들어오기 전에 마이크 테스트 할 때도 음향 팀한테 그렇게 끼를 부린다고 신지 씨가. 예, 예. 홍진영 씨. 예, 예. 보통 이제 마이크 테스트 하면은 자 신지 씨 마이크 테스트 하실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홍진영 씨는 마이크 테스트 하실게요. 마이크 테스트. 눈을 깜빡거려요. 되게 웃긴 게 그 와 있는 음향 팀을 보면서 그 분을 직접 보면서 어떻게 해요? 사선으로 하나 둘 셋 어떡하라고.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 팀 좋네요. 예, 예. 네. 자, 역시 4강전도 도전 59위고요. 역시 여러분들의 애창곡 국민 애창곡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가사만 심사하고요. 먼저 김수희 씨하고 홍진영 씨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김수희 씨, 홍진영 씨, 룰렛 돌려 주세요. 스탑. 송창식 한 번쯤. 시원하다. 좀 막힌 굴뚝이 쑥 뚫리는 네. 느낌이에요. 빠이 아주 워낙에 시원하게 노래를 하시니까. 자, 갑니다. 네. 룰렛 돌려 주세요. 망차. 어우, 성미경 불안해. 아, 명곡이에요. 좋은 노래죠.